자, 안녕. 이거 2021년도 6월 모의고사예요. 고3 될 거. 자, 18번 일단 정리하고 바로 오세요. 바로 해석하러 갈 거니까 정리하고 오세요. 정리 다 했으면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정보를 가지고 뭐에 대해서? 너의 현재 멤버십에 대해서. 자, 작년에 너는 신청을 했어. 우리 박물관 멤버십을. 어떤 멤버십이냐면 특별한 할인을 제공하는 그런 멤버십을 신청을 했대. 자, 지난 뉴스레터에서 언급한 대로 올해는 우리가 기뻐. 왜 기쁘냐면 50주년, 우리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제공하고 싶어. 추가의 혜택을. 자, 이것은 포함을 하는데 무료 입장을 포함하고 몇 명까지? 10명까지. 그리고 20%의 박물관 상품. 매20% 할인. 너의 다음 방문 때. 너는 봐봐야 초대될 수 있지. 언제? 올해의 전시회 개막식에. 뭘로?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는 원해. 우리는 희망하지. 네가 뭐 하기를? 이러한 제안을 즐기기를. 질문이 있다면 우리에게 자유롭게 연락해줘라. 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게 종속절에서 자꾸 이게 빠지거든. 요즘 자꾸 이게 자꾸 빠져. 그리고 요거 두개 차이가 난다. 똑같이 far에서 나온 거긴 한데 시간적인 의미일 때는 이렇게, 거리일 때는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 주의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19번. 자, 19번도 정리 한번 하고 오세요. 자, 19번 정리하고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나탈리가 접속을 하면서 어디에? 그녀의 첫 번째 온라인 카운슬링 그 시간에. 그녀는 궁금해했지. 어떻게 내 마음을 열수 있을까? 카운슬러한테 뭐를 통해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카운슬러 센터가 운전하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녀는 알았어. 이것이 그녀의 시간을 절약해 줄 거라는 것. 나탈리는 확신할 순 없었어. 그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직접 카운슬러를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것만큼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일단 그 시간이 시작하자, 하지만 그 시작하자 그녀의 걱정은 사라졌대. 그녀는 정말로 실제로 생각하기 시작했어. 뭐를 대처를. 그것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녀는 느꼈어. 마치 뭐처럼 카운슬러가 그녀와 함께 방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끝났을 때 그녀는 그 남자 카운슬러한테 웃으면서 말했지. 나는 너를 다음에 다시 만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 요거 잘 봐요. 자, as if가 가정법이잖아. as if 다음에 주어 뒤에 과거 동사가 온다는 건 사실과 다른 거. 주어 as if 다음에 현재 동사가 오면 사실일 수도 있는 그런 추측이야. 과거 동사가 오면 완전히 반대의 것을 가정하는 거고, 현재 동사가 오면 그냥 사실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추측만 하는 거. 이제 요거 조금 조심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서 20번 해볼게요. 자, 20번 정지시켜 놓고 정리 한번 하고 오세요. 정리하고 와. 자,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새로운 아이디어, 뭐와 같은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방송이 되거나 비판을 받는데, 어디에서 우리의 뭐 인기 있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의 주류 문화에서 비판을 받고 방송이 된대. 뭘로써? 공개 토론의 건전한 부분으로, 과정의 한 부분으로 우리 대중문화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문화에서 방송이 되고 비판도 받고 그런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때때로 뭐뭐 할 가치가 있어, 뭐할 가치가 있어? 비판을, 그들이 가진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 자, 하지만 과학의 대중화는 크게
증진되었어. 뭐에 의해서? 과학자의 널리 퍼진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이러한 과학의 대중화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비판을 받을 만한 가치가 받을 만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공개 토론의 건전한 과정의 부분으로서 대중문화에서 이러한 과학적 새로운 아이디어가 방송도 되고 비판을 받았잖아. 그리고 때때로 과학자들도 그러한 비판을 받을 만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들의 일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설이나 연극이나 아니면 영화 대본을 쓸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문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뭐가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글을 쓰니까 과학자가 아니라 거의 인문학을 배웠던 사람들이다라는 거고, 게다가 과학자들이 전업한 작가들은 사용을 했대. 그들의 과학 교육을 뭐로써? 자료의 출처로서. 어디에? 스릴러물을 위한 자료의 출처로서 과학 교육을 사용했던 거야.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 해를 끼쳤지. 어디에? 과학과 과학자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그 스릴러물인 거야. 자, 우리는 더 많은 영화 대본과 소설이 필요해. 어떤 소설? 과학자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주는 영화 대본과 소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동시 현대의 사회에서는 TV와 텔레비전과 영화는 특히나 영향력 있는 매체고, 가주어니까 해석 안 하죠? 그래서 더 많은 과학자 영웅들의 도입이 도와줄 거야. 뭐를? 과학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걸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우리 수업할 때 뭐가 나왔었냐면 아이언맨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기가 엄청 많잖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과학자는 아니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그렸어? 그지같이 그린 게 아니라 되게 좋게 그렸지. 배트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뭐 만들고 개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는 영화나 TV가 늘어나니까 과학자로 이제 꿈을 가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1번이다. 대중화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21번이고요. 이거 정리 한번 하고 오세요. 정리 한번 하고 오세요. 자, 정리를 다 했다라고 보고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의, 그죠? 단일의 뭐 하나의 중요한 변화의 어떤 거? 네가 너의 일하는 습관에서 네가 만든 그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전환하는 거래. 뭘로? 긍정적인 일 먼저, 그리고 대응적인 일은 나중에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네가 일하는 습관 중에서 네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창의적인 일 먼저, 그리고 대응적인 일은 나중에 하는 것, 두 번째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변화다 라는 거. 자, 이 앞에 있는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 매일매일의 시간 덩어리를 따로 확보하는 거야. 뭐를 위해서? 긍정적인 일을 위해서. 어디 위에? 너 자신의 우선순위 위에. 뭐를 가지고?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꺼둔 채로. 그래서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작가였었대.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그죠? 만드는 것은 나를 뭘로 바꿔서? 생산적인 작가로 바꾸었대. 그런데도 거기에는 여전히 하나의 날이 없대. 어떤 거? 내가 앉아서 글을 쓰는 뭐를? 기사라던가 블로그 포스트라던가 아니면 북 챕터를 쓰는 뭐 없이, 사람들 없이, 1년의 사람들 없이 뭐 하는? 나를 기다리는. 뭐 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을 하도록 기다리는 사람들 없이 기사나 블로그나 아니면 책을 앉아서 온전히 쓰는 그 하루의 날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니야.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쉽지 않았고 여전히 쉽지도 않아. 특히나 내가 뭐 할 때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뭘로 시작하는 거지 뭘로? 내가 2시간 전에 너한테 문자를 보냈다, 메일을 보냈다로 시작하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특히나 쉽지가 않지. 자, 당연하게도 이러한 접근법은 거스르는 거야. 그죠? 뭐와 맞지는 않아. 뭐 다른 사람의 기대에는 맞지 않아. 그리고 압력에도 뭐 맞지 않아. 압박감에도 뭐 너를 짓누르는 압박감에도 맞지 않아. 이것은 의지력이 필요해. 어떤 의지력? 세상을 전환하려는 그 의지력. 그러니까 세상을 끄는 거죠. 스위치 오프니까. 단 한 시간 동안이라도. 그것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때때로 사람들이 화나게 되겠지?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작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더 낫지. 뭐보다 너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 뭘 위해서? 그 빈 메일 수신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답장하느라고 너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 그냥 몇몇 사람이 실망하는 게 나은 거야. 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의 잠재력을 희생하고 있을 거야. 뭐를 위해서? 전문성의 환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메일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건 전문성에 대한 환상인 거잖아. 나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환상인데 그걸 위해서 너의 잠재력을 희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죠? 자, 그래서 정답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욕을 만족시키려는 시도. 이거 제목이요. 자, empty box는 다른 사람의 이거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시도.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20몇 번이요. 2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